나는 솔로 14기 출연자들의 인스타를 찾게 되어 화제를 모으고 싶다. 경수의 인스타는 민경수를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야구선수 출신답게 자신이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는 모습과 일상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다른 출연자들의 인스타를 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순자의 인스타는 JYP024이다. 본명이 유명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같았고 순자 역시 꽤 유명하고 능력있는 한 회사의 대표였다. 아직 자기소개 전이어서 그런지 비공개 상태이며 그녀가 운영 중인 회사는 Your Choice이다. 뷰티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듯 보였고 취미활동으로는 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그 밖에 제품 홍보와 회사를 운영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담겨있었다. 다른 출연자들 좋아요 표시에 자주 등장하는 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영자였다. 영자의 인스타는 GLACEIMSU이다. 인스타는 비공개 상태이나 영자가 과거의 회사를 다니다가 앙금떡케이크 사업을 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지인은 영자가 싹싹한 성격에 얼굴까지 예쁜 언니가 손재주도 좋다 라며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사업을 적극 홍보해주고 있었다. 지금은 블로그에 등록된 글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6년도쯤에 하였던 사업으로 보이며 현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방송을 통해 확인해봐야겠다. 영호의 인스타는 QOTNSQH이다. 프로필에는 본명과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크를 날리는 남자로 소개되어 있으며 과거 사진에는 어머니와 여행도 자주 다니며 가족을 잘 챙기는 자상한 아들의 면모를 볼 수 있었고 2015년에는 4년 동안 바라던 고급 승용차를 할부 없이 구입하였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평소 생활이 유쾌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사 겸 유튜버 광수의 인스타는 MANGDO이다.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경찰 출신의 뇌생남이어서 그런지 이번 기수에서 말발로 눈에 띄는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광수 화이팅! 거제도에서 카페 이타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영철의 인스타는 MARCOK181이다. 예술가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영철은 헤어스타일에 따라 고급스러운 간지남이 되었다가 순해 보이기도 하는 팔색조 매력을 내뿜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출연자들의 인스타는 찾지 못하였으나 조만간 찾게 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